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송희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산재로 다치시는 외국 환자분들이 종종 오시는데요. 보통 오시면 처음에는 핫팩 치료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기치료, 세 번째는 초음파 치료를 하십니다. 근데 치료에 대한 설명 후에 세거나 약하면 불러주세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야 하거든요. 하지만 영어 두통이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하중이에요. 와우, 왑스, 읍스, 노, 왑스. 세게? 약하게? 어떻게 말하지? 너무 어려워. 타일러, 도와줄래? 아, 나 이거 참 세게 해봤어? 약하게 해봤어? 나 이거 참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세게 해봤어? 약하게 해봤어? 자, 백선유님이 타일러는 늘 책을 읽을 것 같은데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책이랑 친해보이는 남자죠. 타일러 라시, good morning. Good morning. 요즘도 책을 읽고 있나요? 요즘에 읽고 있지는 않고요. 쓰고 있어요. 하나 쓰고 있는데. 뭐 책 계약을 네. 한 거예요, 출판사랑? 아, 네네. 오, 언제가 목표예요, 나오는 그거 게? 목표는 지금 아마 6월 말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 됐네요. 뭐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원고를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추가하고 수정하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작업. 역시 만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쓰고 있는 입장에 있는 창작자가 그런 거 약간. 아니 무슨 책을 쓰시길래 뭐 우리나라 소설 쓰고 있어요? 아니요. 영어 관련 책인가요? 예, 아니요. 한국말로 돼 있어요. 네. 약간 그 자기 개발서? 약간 저의 배경 관련된 것도 있고 환경 관련된 것도 나오고 그 요즘의 고민거리라든가 뭐 이런 약간 좀 진지한 발언 같은 그런 어쨌든 책이 타일러의 될 것 같습니다. 깊이가 네. 녹아 있는 네. 타일러에 대한 생각이 있는 그런 책이 네네,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6월 말 정도 또 기대하겠고요. 네. 또 뭐 또 진명에서 또 소개를 다음에 또 해드릴 거니까. 당연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피디가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네. Just kidding. 선물을 못 받으실 걸. 자, 그럼 다시 이제 또 표현으로 들어와서 세거나 약하면 불려주세요인데 이게 영어로 이거는 일단 가볼게요. 1차원적으로 too strong or too weak.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too strong, too weak. 그건 너무 좋은데 그 검이라는 부분이 call 동사 말고 다른 걸로 쓰고 그걸 앞쪽으로 땡기면 오케이. 자, call me를 대신에 불러주세요니까 버튼을 누르잖아요. 버튼 button me please button me.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안 되고요. call 대신에 call 대신에 뭐가 있지? Please 네. let me know it's too strong or too weak.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단어만 빠져 있어요. 한 단어 빠져 있어 지금? 두 글자 it is 뭐지 나 이럴 때 너무 답답해. 어떡해. 거의 다 왔어요. 이럴 때가 제일 재밌어요. 둘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건지는 몰라요. 어허. 그럴지도 모르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Choose me. Choose. Pick. 그런 약간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 할까요 그러면? 아까워. Let me know if it's too weak or too strong. 와 이번에 저 진짜 잘했네요. 진짜 잘하셨어요. Let 진짜 me know, 잘하셨는데. let me know. 진짜 영어식에서 너무 많이 쓰잖아요. 뭐 할 때 뭐 어려운 거 있거나 말할 때 알려주세요. Let me know, let me know. 네. If 하나만 넣으면 끝났네요. If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있어야지 말이 되는 문장이 될 수가 있는데 Let me know if를 하나로 외워두시는 게 let 좋아요. Let me know if. 오케이. let me know도 많이 쓰지만 let me know도 많이 쓰지만 근데 그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한 조건들이 따라오는 거면은 그러면 그거랑 연결시킬 뭔가 만약 그런다 뭐 그렇게 된다면 면.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if가 따라와야 돼요. 꼭 있어야 되군요. Let me know if 땡땡땡. Let me know if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풀어주죠. It's too weak or too strong. 맞아요. 약한지 강한지 이렇게 같이 두는 건데요. Weak. W-E-A-K. 저 weak입니다. 우리 저기 주 할 때는 그런 W-E-E-K 맞아요. Weak. 이거는 네네. weak 맞아요. weak weak 네. or too strong. 아, 이렇게 되는군요. Let me know if it's too weak or too strong. 네. 실제로 병원에서 많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못 들어본 거 같은데 근데. 그때 너무 강할 때 미안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 같은데 I'm sorry. Oh, sorry. 어. Does it hurt? 중간 중에는 항상 물어봐요. 그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항상 Does it feel okay? Are you okay? Does it hurt? Mm-hmm. How does this feel? 항상 물어봐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물리치료나 그런 되게 약간 좀 장기적으로 하는 치료들을 하실 때 네.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